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. 양 박사입니다. 지금 에그 박사와 양 박사가 이렇게 빨간색 고무장갑 끼고 뭔가 들고 있죠. 그 개 생물체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. 자, 일단은 한번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죠, 박사님. 마치 네. 외계인이 바다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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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자, 크지? 여기 보면요, 진짜 우와. 우와. 굉장히 큽니다. 이게 바로 그 해파리, 바닷속의 말벌이라고 불리는 바닷속의 그 어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해파리고요. 혹시 이 해파리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? 양 박사가 네. 그렇게 자세하게 모르는데 이름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고 하더라고요. 이 노무라 친구가. 입깃 해파리요? 네. 박사님 대략적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이 친구? 지금 애가 박사 팔보다 좀 이게 30cm. 90? 90? 1m? 거의 1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크고요. 지금 보면 흐물흐물하고 밑에 물이 나오잖아요. 이 친구가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. 비틀새니까 좀 녹고 있는 거고 거의 해파리의 몸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와, 살아있는 건 아니겠죠? 네, 지금 죽은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여기 끝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. 오, 동그랗고 그 해파리를 에그 박사가 헤엄치는 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. 진짜 아름다웠어요. 막 흐물흐물 헤엄치는 게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또 죽어 있는 모습 보니까 외계인 같기도 합니다. 그렇죠? 무게는 얼마나? 아, 에그 박사랑 양 박사가요. 이 해파리 네.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근데 주의해야 할 점, 해파리에 뭐가 있죠? 독이 있습니다. 강력한 촉수가 있습니다. 그 촉수에는 또 강력한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호장구를 어느 정도 착용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겠죠? 자,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데 우와! 와, 이거 뭐야? 이게 우와. 그 윗부분인가 봐요.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? 우와, 우와. 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데요? 너무 무겁다 이거. 들 수가 있나요? 네,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크기도 크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부들이 이 해파리가 나타나면 물고기에 도망을 간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해파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, 오, 진짜 부서져요, 지금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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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녹고 있어요. 찢어지고 있어요, 해파리가. 이게 잘 안 들리는 게, 아, 이걸로 한번 들어보. 양 박사님! 예. 네. 아니, 이렇게 조언이 도구를 놔두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었지, 뭐예요? 이 부분이 다리 쪽인 것 같아요. 밑부분인 것 같은데, 이곳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촉수가 숨어 있습니다. 오... 무슨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요. 올릴까요? 자, 우와! 한번 들어볼게요. 하나, 둘. 우와, 우와! 뜯어져. 이거 여기를 잡아야지, 여기 이렇게 잡아야죠. 우와. 지금 둘이서 들었는데 이게 우와, 10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친구가 그냥 다 크면은 100에서 한 200kg 정도 된다고 해요. 지금 어디 가냐면 물에 한번 씻겨보기 위해서 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, 오, 이게 찢어지고 있어. 찢어지고 있어요, 족대가. 헤엄치는 것 같아. 자, 지금 에그 박사, 양 박사가 해파리를 잡은 게 아니고 여기 해파리 잡은 것 같지 않나요? 갯벌에 떠밀려온 해파리를 지금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. 박사님! 네. 바닷속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나요, 이 친구들이? 이 친구 지금 뒤집어 있는 상태고요. 네. 이 밑에, 밑부분에 이제 미역 같은 이 부분이 바닥을 향해 있겠죠, 그때는? 아, 이렇게. 와. 그게 좀 많이 찢어졌어요, 이 친구가. 많이 찢어졌어. 네, 젤리 같아가지고 금방 찢어지네요. 나가죠, 이제. 그게 운동한 것 같습니다. 와, 여기 팔이 아파요, 팔이 너무 무거워가지고. 끝까지 어떻게 떠밀려 왔냐면요. 조석간만의 차라고 하죠. 만조와 썰물과 민물이 이렇게 심하면서 떠밀려 왔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걸려가지고 일단 죽은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하나, 해파리 퀴즈 타임! 퀴즈! 해파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의 개수는? 알려? 자, 일단은 이 친구 알을 낳는다고 하고요. 개수는 아무래도 물에 살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막 1000개에서 한 3-4천 개? 아...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.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을 낳고 그 전 세계적으로 요 친구가 200억 마리가 있대요. 200억 마리 바닷속에. 그 지구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면서 바다도 따뜻해지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열대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적으로 개체가 번식을 하게 된 거죠. 자, 그러면 해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오, 뜯어져. 오. 아, 안 되겠다. 박사님, 우리가 만들었던 젤리 있잖아요. 그 젤리들. 어, 먹으라고요? 한입 할까요? 저 여러분들 젤리피쉬처럼 진짜 이게 뭐 온몸이 젤리예요. 신기하다고 막 가까이 가서 손으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. 그렇습니다.
저희도 저 지금 고무장갑을 끼고 만지고 있는 상태예요. 와, 이게 해파리의 한 부분입니다, 여러분. 근데 무게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, 이것도. 와, 표면을 한번 만져볼게요. 표면을 만지니까 그 거칠거칠해요. 엄청 거칠거칠. 돼지 껍데기. 고깃집에. 아, 네. 얌버사님, 이번에 새로운 종입니다. 새로운 뭐가 나타났어요. 새로운 뭐가 나타났어요. 와. 자, 크기는 아까 만났던 친구보다 좀 작은데요. 우와, 그 큰 친구를 설명하는 동안 새로 나타났습니다. 새로. 여기가 해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? 그 썰물 민물에 관계 크다 보니까 이게 떠밀려서 온 것 같습니다. 떠다니다가 떠밀려서 이게 모래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여기 지금 나온 거죠. 이게 사이즈가 딱 피자 한 판 사이즈네요, 이 친구는. 피자 한 판 갖다 하나 이 친구 에그 박사가 이 친구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한번 들어볼까요? 오, 이제 진짜 해파리 같다. 해파리. 물로 한번 씻겨볼까요?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기보다는 거의 떠다니면서 지나가는 생물들을 사냥하는 친구 같습니다. 주로 먹는 건 이제 플랑크톤이나 조그마한 작은 물고기들을 먹는데요. 오, 이제 진짜 해파리 네. 같네요. 물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먹이를 촉수로 공격해가지고 녹여버린대요, 그 친구를. 와. 그 신기한 게요, 이 친구들은요 그 촉수마다 위가 하나씩 다 있다고 합니다. 오, 에그 박사는 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. 네. 근데 이 친구는 위가 지금 몇 개예요. 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공포의 해파리.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. 원래 이렇게 떠다니지 않나요? 야바사님, 이것도 뭔가요? 어디서 또 주워오셨어요 이거? 아니, 저희가 해파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요게 딱 있더라고요. 이게 바로 옆에 있었어요.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해파리가 먹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. 주장. 해파리의 마지막 식사였지 않나 싶네요. 바닷속에 있는 해파리를 만나봤습니다. 양마사는 바다에 실제 야생 해파리는 처음 봤는데요. 그 크기에 한번 놀랐고 그리고 젤리 같은 모습에 한번더 놀라버렸네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, 안녕!